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간주도 국민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정책 토론에 사회를 맡게 된 통일 이막열차 국민운동 사무국장 임창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그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통일 이막열차 국민운동 회원님들하고 사단법인 평화철도 회원님 그리고 우리 평화철도 사단법인 평화철도 그 대표님을 맡고 계시는 권영길 대표님 그리고 우리 통일 이막열차 대표로 맡고 계시는 김성두 대표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간주도 국민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그 이강재 의원님 여러분들이 오시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이렇게 그 선거운동이 대선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어가지고 전체 그 의원님들이 지방에 내려가시고 해서 오늘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 권영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통일희망열차 국민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만 한길리서치 홍영식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희망열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성두 대표님을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저희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새희망 포럼의 전남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영수 대표님 소개합니다. 다른 분들은 소개 못 드리신 분이나 추가로 오시게 되면 따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에 그 인사 말씀과 축사를 하실 분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그 행사 관계, 그 대선 관계 등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로 참석을 많이 못 하게 돼서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 말씀으로 사단법인 평화철도 권영길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대표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간주도 국민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이 정책 토론회는 통일 희망열차와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도록 힘써주시고 성사시켜주신 이강재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를 성사시키도록 뒤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국민 통일의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맡아서 해주신 한길리서치연구소 홍영식 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선자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망을 제시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느닷없이 끄집어내서 자칫 잘못하면은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런 것을 촉박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선제 공격이란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폐기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부시 정권 1기에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했었습니다. 트럼프 들어나서도 화염과 분노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선제 공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는 전쟁의 상황에 빠진다. 남한에 있는 150만이 일시에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서 폐기 처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한 대선 후보가 이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 국민에서 우리는 민간 중심의 통일운동을 지금도 거룩하고 대선 끝난 이후에는 더더욱더 힘차게 벌려야 할 그런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바탕을 이루기 위한 것이 민간 주도 국민 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앞으로도 통일 희망열차와 사단법인 평화절도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행사의 메인인 주제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곧바로 그 통일희망열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성두 대표님께서 통일희망열차 시민참여 실천운동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희망열차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두입니다. 오늘 민간주도 국민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희 통일희망열차의 시민참여 실천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희망열차의 사업 취지입니다. 사실 통일희망열차는 평화통일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2019년에 총 3회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해서 결국은 목포에서 개성, 향후에는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된 열차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저희가 크게는 5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최초의 통일 대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 자원과 콘텐츠는 뭐냐라고 여러 가지의 물음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호남선의 기종착역으로서의 목포, 그 철도라고 하는 것에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목포는 김대중 정신의 출발점이면서 평화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높은 참여의식을 토대로 시민 실천운동으로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현지 답사를 정했는데 그곳이 바로 누구나 갈 수 없는 또 쉽게 가보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DMZ를 중심으로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당시 했을 때 통일 관련 기금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물었는데 전 국민의 80.5%가 참여 경험이 없다. 즉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정한 게 1단계는 목포에서 임진강역 그리고 여수순천 임진강역 부산 이렇게 해서 세 곳을 출발점으로 준비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목포에서 임진강역까지 즉 호남선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목포에서 임진강까지 무정차로 올라간 첫 사례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성 신우주 유라시아 철도망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추진했던 기본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제지도의 H축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런 게 거의 민간 주도로서 통일운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목포 개성 신우주를 묶는 한 서해벨트 그다음에 부산 함흥 나진을 묶는 환 동해벨트를 연결한 H축으로서의 기능을 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인된 남북철도망의 구축사업의 자발적 시민운동으로서의 그 역할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3회 450명에서 약 1250명이 통일희망열차를 실제적으로 탑승을 했고 통일체험의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일희망열차의 적극적인 운행 또 통일연원 과제의 발굴 향후에 중앙정부의 건의 등을 담는 그런 큰 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민간 부분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자발적 통일 실천운동으로서의 정책 콘텐츠를 가지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운동 단체나 지자체 중심의 행사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하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의 통일 에너지를 결집해서 이를 통한 국민운동으로 키워가는 두 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격을 규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면서 자기 부담을 갖는 자부담 형태의 지역 주체가 참여 주체가 되고 지속 가능한 하나의 콘텐츠로서 시민 실천 운동이다라는 게 저희 통일희망열차가 가지고 가는 기본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준비 단계와 첫 출발, 뭐 2회차, 3회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준비 단계는 2018년 6월에 통일희망열차 운행을 해서 사전 답사 및 계획을 짰고 2019년 1월에 코레일에 열차 운행을 신청해서 3월에 임시 사무국을 운영했고 4월에 드디어 국민운동의 설립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또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조직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72.1%가 통일희망열차에 탑승할 의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사 결과를 또 비교해 보시면 오늘 결과에서는 전 국민의 77%가 이런 것을 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에너지가 충분한 그러한 어떤 컨텐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2019년 5월 4일에 목포에서 임진강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쪽의 철도가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이 현재는 임진강역까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도라산까지는 저희가 직접 목포에서 들어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미래 세대인 대학생 그리고 시골의 중학생들이 정말 통일에 대한 에너지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눠드린 책자처럼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깃발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도 있고 오늘 또 사진 찍을 때 또 하나씩 드리려고 깃발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당시에 이러한 전국민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전국민을 대상인 통일인식조사를 했고 뉴시스를 비롯한 프라임경제나 전국의 지역신문까지 많은 부분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2회차는 저희가 이제 통일희망열차를 좀 더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2월 15일에 6.15 기념을 통해서 저희가 오성에서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오성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6월 29일에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통일희망열차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423명이 탑승을 했고요. 누적 인원은 823명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민통선까지 통일희망열차가 운행된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단법인 평화철도의 유전선 평화철길 복원사업과 연대를 위해서 당시에 공동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통일 관련 유관단체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보도가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3회차는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는 거죠. 그래서 2019년 8월 17일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통일희망열차를 또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27명, 사실은 운행하는 데의 정원수는 400명입니다. 그래서 약 27명은 입석으로 간 거예요, 입석.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누적 인원은 1250명이 현재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탑승은 누구도 무상이 아닌 다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을 내고 통일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학생들 또 여러 직능들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당시의 책자 오늘의 배포된 책자가 당시 배포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책자를 배포해서 통일 에너지를 나눠줬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3회차의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모 통일희망열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면 축사도 들어왔고 또 실제 그 이후에 잠재된 에너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3회차 이후에를 좀 평가를 해보면 사실 19년에는 민통선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후속 열차 운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달에 목포에서 민통선까지 떠나는 통일희망열차를 기획했다가 저희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이후에 상당한 지역 에너지를 담고 있었지만 저희가 부득이 취소를 했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열차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제주 향후회를 비롯해서 제주의 여러 가지 통일운동 기관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만 민통선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통일열차를 취소를 했고 사실상의 운행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모 정당에서 무슨 열차를 띄우는 거 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희도 사실 철도 코레일에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은 어렵다라는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 역시 세상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띄우질 못했지만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중소도시인 목포에서 1차에서 3차까지 1250명이 참여하고 후속 모집에서도 사전 접수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참여 열기가 높은 콘텐츠다. 또 하나는 DMZ나 판문점, 개성공단의 길목을 방문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상당한 계기가 됐다. 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중심의 운동에 한계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첫째는 열차 배정의 문제도 상당히 좀 있고요. 또 관계기관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평화통일 콘텐츠도 너무나 저희가 가는 공간 자체가 안보에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0일입니다. 김대중 서거 13주기 추모통일희망열차를 주제로 다시 시민실천운동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참가비는 실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저희가 행사 준비를 좀 가동을 해서 워크샵도 하고 현지 답사도 더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안보라는 것 플러스해서 평화, 즉 통일이라고 하는 컨셉의 컨텐츠를 좀 많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유료보다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상당한 어떤 살아있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만들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의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운행할 때도 대학생도 태웠고 시골의 중학생도 초청해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는 꿈들과 이상이 워낙 좋아서 저희는 청소년 대상의 통일희망열차를 아무래도 현재 당일이지만 파주시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1박 2일 통일체험으로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통일희망열차를 운행을 해서 당일로 또 운행할 계획을 그래서 올해 한 3차례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모든 인프라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앙정부에 저희가 이제 건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희망열차는 사실 열차 배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은 3달 전에 사전 예약분의 80%를 현금으로 입금을 해야지만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이 결국은 또 결실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무궁화호 자체가 전세 열차로서 배정은 되지만 지역의 관광 열차하고 좀 많이 겹쳐서 아무래도 관광 열차는 지역의 관광 회사들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배정의 후순위가 되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앙 정부라든지 관계 기관이 정말 민간운동의 통일운동으로서 실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행사를 단지 목포라고 하는 지역 하나에다 국한할 게 아니고 여수 순천 그리고 또 부산에서 삼축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희망열차를 띄우면 정말 상당한 좋은 어떤 국민운동으로서의 기능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또 향후에 이제 이런 평화통일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전용 열차, 즉 무궁화호 자체를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반 무궁화호에 폐차돼 있는 걸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쓰는 건데 이제 용도 자체를 좀 리모델링을 좀 해서 모니터를 부착한다든지 뭐 시청각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통일 관련 뭐 교류나 통일 관련 동영상을 좀 제공해 주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관련 전문 강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역 지자체 즉 통일 관련 콘텐츠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이제 DMZ 공간 안에 아시는 것처럼 뭐 삼땅골 여러 가지가 통일이라는 아픔 속에는 안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운행해갖고 올라가는 것은 버스도 저희가 뭐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가이드도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사실은 DMZ 길라잡이라고 하는 단체에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지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불편함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협조가 있을 때 이게 국민운동으로서 좀 커져가지 않겠냐라는 작은 소망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뭐 행사할 때 우리 사단법인 평화철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지만 이렇게 좀 아주 튼튼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저희들하고 콘텐츠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고 우리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에도 부합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두 기관이 협업하고 협력해서 시민운동으로서의 큰 하나의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뭐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는 당시에 2019년 5월 4일에 시골에 농사를 하시는 어르신이 이 기차를 타시고 가슴으로 써내려온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써서 저희가 신문에도 기고도 했고 여러 이 책자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틈나면 읽어보지만 상당히 정말 이 시골의 어르신이 얼마나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도전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걸 이 시가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 첫 곡처럼 새벽 여명의 빛을 열고 정말 통일대망을 제가 떠난다는 그런 아주 희망 섞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이 컨텐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제 발표에 앞서서 그 아까 소개 못 드린 우리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사단법인 평화철도 김기담 감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청규 통일TV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 좀 의미 있는 또 어르신이 계셔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도 3대 어르신이라고요. 아버님과 본인과 그다음에 아들까지 그 철도에 종사하셨는데 그 아버님은 부친께서는 평양의 철도원으로 공부를 하셨고 아드님은 현재 또 그 철도 노조의 또 간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우리 최종대 어르신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철도 3대 어르신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 힘들이 모여서 우리가 평화철도 또 우리 평화 우리 통일희망열차에서 이 콘텐츠들이 그 열을 발휘해서 개성까지 또 유라시아까지 가는 날을 우리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단법인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님께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 국민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성희 집행위원장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주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2월 달에 평화철도를 발족을 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하자. 구체적으로는 경원선, 경성에서 원산까지 이어진 철도를 복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 1인당 1인 1만 원, 10인 1침목, 침목 하나가 10만 원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절반을 24.5km 정도가 잘려져 있는데 절반을 국민으로 돈으로 하고 정부에서 절반 돼서 연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남북철도 연결에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밥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자리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영세 중소기업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외자와 재벌이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서민들을 좀 잘 돌봐주기 위해서 경제 개혁을 하려 그러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꼼짝을 못 하고 또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평화 협력을 열어야만이 이 외자나 미국이나 또는 재벌이나 이런 사보타지 압력 이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평화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절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9월 달에 평양 공동 선언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연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 중에도 이제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도 착공식을 하자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미국 방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는 조금 나을 줄 기대도 없지 않았으나 오바마 시절에 이제 전략적 인내 비슷하게 비핵화해야만이 뭘 한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버티고 있고 그래서 북미 관계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뭘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딱 봉쇄를 하니까 대북 제재로 틀어막고 있으니까 한치도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합의는 했고 연설도 했고 다 했는데 뭐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쪽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한편 또 이제 남쪽에서 잘하면 미국에서 정말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든지 한미 군사연습을 좀 중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북미 협상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재개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겹장을 이제 두고 있는 차원인데 지금은 안 풀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7차례나 했는데요. 이 의미는 상당히 또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마하 이제 5음속 그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구만요. 그러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에 이어서 북한이 갖고 있고 미국도 아직은 완전한 성공 실험을 못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협상 준비를 잘해가지고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쪽은 이제 계속 국방력 강화 일단 강해지고 보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해서 협상을 이끌어내는 이런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남북 철도 경협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가 유엔 제재가 있고요. 미국 독자 제재가 있고요. 한국 독자 제재도 있습니다. 한국 독자 제재는 이제 오이사 조치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 풀어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은 미국 대중 견제, 대북 압박 전략에 차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간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최근에 바이든에서 추가 제재를 또 더했어요. 북쪽에 있는 5명 주요 인물에 대해서 이동하지 못하고 자금 거래를 못하게 이렇게 추가 거래를 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결의가 볼 때는 대북 제재를 이제 해제할 때가 됐다. 러시아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세계 핵무기 가진 나라가 9개인데 북한까지 포함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유엔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빨리 평화와 비핵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시 행동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좀 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 해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맞게 평화협력 전진 속도도 달라집니다. 산업협력이라든지 철도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유엔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법 가짜 유엔사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산하 군대가 아니에요.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군대고. 그런데 그 유엔사가 바로 DMZ 이 관통하는 이걸 막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건너갈 때도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DMZ 관할권을 가짜 불법 유엔사가 관장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정말 분단된 나라에서 수치고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가로막는 남북 경협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연결은 우리 잘 알다시피 물류비가 배나 비행기나 다른 것보다 3분의 1, 속도도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품에 반응이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커지고, 유라시아에 40억이 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딱 철도만 뚫리면은 지금 평양에서 모스크바, 평양에서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서울 경성역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송기정 선수까지 이렇게 다 다녔는데 지금이 가로막히게 가지고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인적 산업협력, 운임효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화 실현에 있어서도 종전선언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지만은 사실상에 남북철도가 연결돼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물건도 다니면은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민족 동질선이나 한류의 전 세계로 확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 12월 26일 날 정말 착공 없는 착공식만 했는데 이제 정말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내일 당장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철로가 다 보궐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선만 안 되어 있습니다. 휴전선에 4개 선이 있거든요. 경의선, 동해선, 중간에 경원선, 금강산선이 있습니다. 금강산선은 철원에서 김하 쪽으로 해서 내금강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두 개만 끊어져 있고 그건 복원이 금방 되면 되고, 우선 경의선, 동해선은 내일이라도 당장 철도가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간 주도, 국민 중심, 국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통일 운동을 벌려가지고 정부를 견인을 해서, 아무래도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강대국이고 촘촘하게 간섭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용기 있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성격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안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면 됩니다. 4.17 판문점선언, 9.19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거를 국회에서 정말 비준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국내에서 법제화하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유엔에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 전 세계를 설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간섭도 이제는 극복할 수가 있다. 최근에 이제 중러 이 갈등 관계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유엔 안보리에 미국 마음대로도 못해요, 이제. 미국 마음대로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 채택하려고 요번 시도했다가 캔슬 당했지 않습니까? 저지당했죠. 이제 이런 역관계의 변화가 왔다. 이럴 때 우리 남북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치고 나가면은 우리 민족의 절호의 기회가 온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열차 타고 이 백두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 3지연, 백두산 밑에 3지연까지 철도가 연결됐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해산에서 3지연까지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원래 철도가 없었거든요. 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목포역, 부산역, 무슨 뭐 전국 어디든 열차만 타면은 3지연까지 바로 갑니다. 아, 그래서 정말 거기에 우리 민족의 성산, 조종의 산, 백두산에 정말 우리 땅을 밟아가지고 가야지. 중국 연해주 거쳐가지고 백두산 많이 가는데
이렇게 돈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 관광 가서 북측 동포 돕고 관광 잘하고 평화에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만 더 평화철도 그동안에 사업한 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서울역에서 1년 내내 매주 목요일 날 캠페인을 했습니다. 통일 그림전을 하고 1인 1만 원 모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운동을 이제 계속해왔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연도 이제 그 했습니다. 통일 아리랑이라고 그 오작교라는 같은 마을에 살다가 분단으로 인해서 친척도 못 만나고 이런 것이 이제 철도 연결해서 만나는 그 연극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쭉 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서울역에서는 못하게 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대담을 하고 또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남북 철도 관광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는 캠페인을 또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DMZ 경원선을 타고 지금 이제 백마고 지역까지 차가 다닙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연천까지 다니는데 백마고 지역까지 다닐 때 저희들이 이제 예행 연습, 백상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미리 예행 연습을 하자. 그래서 DMZ 트레인에 세 칸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 30명 이렇게 여러 차례 철원으로 이렇게 기행을 했고 또 DMZ 도라산까지도 서울역에 출발해 도라산까지도 이제 몇 차례 하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그 열차 안에 아까 김성두 공동대표님이 열차 안에서 이 비디오도 틀어주고 노래도 하고 뭐 삶은 계란 까먹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7월 27일 날 임진각까지 도착하는 대행진을 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을 했는데 조형물, 여기 보시다시피 조형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끌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중간에 이제 방역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행사는 11월 달에 와가지고 이 조형물이 지금 임진각 가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조를 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유물이 이제 되고 그게 관광 가시는 분들이 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제 방역이 좀 완화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서울역에서 계속 캠페인하고 통일 그림전하고 또 이제 열차 평화기행 예행 연습 통일 희망 열차하고 공동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 목포에서 출발하는 거 이런 걸 더 힘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거대한 세계적인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간절한 소망이고 제안인데 한반도를 X로 해가지고 인간 띠익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에서 고성까지 부산에서 파주까지 그렇게 해서 그 뭡니까 위에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이 발틱 나라들이 거대한 인간 띠익기를 해가지고 독립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단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쇼킹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이벤트를 자기 집 앞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쫙 해가지고 밤에 촛불을 들고 한번 끝을 보는 뭐 그런 대규모 결의 운동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정성희 집행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전국의 그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통일희망열차 김성두 대표님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남북통일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통일희망열차와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공동으로 조사 전문기관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전국조사입니다. 조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전국에 약 1,000명 그래서 전화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년령 지역별 할당을 통해서 사실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대한 기관은 한길리서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이제 국민들한테 물었던 내용이 통일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 즉 통일해야 된다가 73.6%를 나왔고 아직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1.2%인데 역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한길리서치가 꾸준히 이 저희 통일희망열차 국민운동과 함께 조사에는 연도별 인식변을 보면 2019년 5월에 72.4%인데 2020년 2월에 72.8% 그리고 올해 2월에 73.6%입니다. 결국은 이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이 끊임없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현 정부의 남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잘한다가 47.8%, 잘못하다가 49.7%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 정부의 남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거의 팽팽하게 지금 갈려져 있고요. 다음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때 45.8%가 다음 정부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했고 역시 44.0%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 대한 통일 전망도 사실 그렇게 썩 예. 44%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변화가 없다. 예. 통일에 대한 전망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거의 똑같은 변화 형태를 띨 거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남북 거리와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의 주체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의 주체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건데 정부가 해야 된다가 정부가 주체라는 게 52.5%라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주제에 맞게 국민과 시민이 2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남북교류 및 통일운동단체가 5.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동적으로 느끼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남북한 경제 번영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가 남북의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강도는 사실 여러 가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통일 관련 행사 참여 의향. 제가 지난 첫 주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관련 행사나 기금 이런 게 참여할 의사를 물었을 때 당시에 80.5%가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높은 건데 이번 조사에서도 61.6%가 통일 관련 행사에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희망열차죠. 통일열차를 정말 타볼 생각이 있느냐. DMZ 내에 여러 가지 생태환경이나 평화, 여러 가지 안보,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는 열차 여행에 대해서 국민의 77.0%가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특히 이거는 이제 호남이나 특히 제주 쪽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의지가 높다. 이제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통일희망열차를 제주도민하고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실제 가서 여러 기관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제주도 교육청에 갔을 때 통일정책 보좌관이 저하고 하는 것 중에 제주에 있는 중학생이 기차를 타본 사람이 채 10%가 안 됩니다.
기차를 안 타본 거예요. 제주 학생들이. 그러면 제주 학생들이 DMZ에 가본 비율은 3%밖에 안 된답니다. 3% 미만.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래 세대들이 사실 책에서는 교육이라 평화라고 하는 것, 통일이라는 걸 접하지만 실제로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목포로 나와서 기차를 타고 DMZ를 다녀오면 기차도 타보고 평화통일 체험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조사 결과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혹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좀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쭙고 싶으면 뭐 여기 한겨레 대표님 오셨으니까 살짝 여쭤봐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혹시 뭐 보완 설명 좀 하실렵니까? 예. 예. 이번에 여론 조사를 맡았던 한길 리서치의 홍형식 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냥 간단한 개괄적인 내용만 제가 여기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조사 이면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봤을 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73.6%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대별로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50대, 60대는 굉장히 필요성이 높게 나오고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20대, 30대에서는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이 통일운동을 통일에 대한 이 필요성을 하나의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이후 세대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과반수로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고 통일 관련 행사 참여 의향이라든가 통일 희망열차 탑승 의향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실제 통일 희망열차를 탈 의향이 있다라는 건 77%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그 행사나 열차 이런 탑승 의향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통일 운동과 관련된 통일 행사와 관련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의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를 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일이 굉장히 약하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건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조사도 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이제 봤던 게 있습니다. 뭐가면은 아마 기성세대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동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겠죠. 또 하나가 뭐가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동요가 될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부른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뭔가가 이루고자 하고는 또는 가보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데 제일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의 핵심은 뭐냐면 상실이지 않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도시로 나와 살아도 나만의 자기가 고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보면 돼요.
가서 살지는 않지만은 간혹 집안 일이 있어서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상관없이 한번 가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 동료를 평생을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볼 수가 없어요. 이 자기 고향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을 그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문턱이 지금까지는 너무 높았던 거예요. 사실 통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그 운동에 참여를 해서 힘을 모으기에는 이게 문턱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통일희망열차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턱을 낮추어 준 거예요. 문턱을 낮추어 주니 평생 그런 그 열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이 이제 우리가 이 조사 마지막에서 이런 열차가 운행이 됐을 때 탈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7%대의 이런 높은 의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 대고 이런 걸 물었을 때 우리는 과반을 갖고서 이야기하는데 60-70%의 의사나 동의가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정서가 있었기에 통일망의 열차가 지금까지 성공해 올 수 있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 보면은 요 문항 앞에 통일 관련 행사는 사실 통일 희망 열차를 타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참여도에 있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가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의향이 조금 낮게 61.6%지만 이것도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사단법인 이 평화철도에서 기존의 어떤 통일 운동하고는 달리 한 단계 구체적 사업을 갖고서 이 열차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십시일반서로 참여하는 이런 모델을 갖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이전의 그 활동하고는 달리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더 쉽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번 조사를 해보면서 저도 사실 좀 조마조마했어요. 통일에 대한 의지, 희망 이런 부분들이 저기 이전에 비해서 저기 더 떨어지면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은 이어가는 어떤 그 정서가 계속 그 이어지고 있고, 요 하나만 요것만 내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남북 교류와 통일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이것은 정부가 1위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와 정부에 대고 기본적인 컨트롤에서의 물꼬를 터야만이 민간 교류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치를 해석할 때 있어서 정부는 당연히 그 1순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정부가 그런 물꼬가 트였을 때 국민과 시민이 한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국민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을 인지를 하고 또 기꺼이 나서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시고 열심히 하면은 코로나 이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뭐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통일운동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또 중앙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민간운동에 서포트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주도 국민중심 통일운동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사 마지막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념 촬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